안녕하세요. 성호 육내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밭에 작년 가을에 11월 달에 시금치 모종을 심었습니다. 좋은 종자로 해서 모종을 심었는데 지금 전혀 쪽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시금치가 무지하게 탐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저쪽 아래는 비닐 멀칭으로 안 하고 심어서 그쪽을 계속 뜯어서 여기저기 주고 지금도 잘 뜯어먹고 있는데 비닐 멀칭을 한 것이 더 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아테네 상추인데 지금까지도 쪽 하나 올라올 생각 안 하고 아주 이제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시금치는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심으면은 이제 작년 가을에 잘 뜯어 드시고 이 나머지 냉긴 거는 이렇게 잘 크게 됩니다. 저희는 이제 토끼도 있고 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게 키워서 또한몇 포기씩 잘라다 닭을 주면 알도 잘 낳고 아주 토끼들이 시금치는 맛이 좋아서 닭이나 토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 시금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특별하게 연장만 안 하면 무서운 병은 없고 그냥 씨로 직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빨리 드시려면 이제 모종을 트레이다 씨를 두서너 개씩 넣어서 이렇게 길러서 앞작물이 있을 때 앞작물을 수확하시고 바로 심으시면은 한달 동안 컸기 때문에 또 뿌리 잡으면 또 커서 뜯어 드실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렇게 잘 크게 됩니다. 근데 시금치 파종하실 때는 가능하면 좋은 종자로 파종을 하셔야 봄에 추대가 늦고 굉장히 좋습니다. 가능하면 이파리 넓은 시금치 종자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시금치는 반드시 이 산성 땅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용성인비나 석회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